질문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네요. 근데 여러분 요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죠? 강아지 구충제. 그거 왜 안 물어봐요? 예? 그걸 안 물어봐서 제가 좀 기쁘긴 기뻐요. 그런데 그게 안 물어보면서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 그 이유가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그 확실한 이유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딱 댈 수 있어야 돼. 네. 물어보려니까 또 구살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는 좀 건강하지 못해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아무 소용없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강아지 구충제로 암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까?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근본적인 치유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영적 에너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에너지만이 원인을 제거해 주면서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만약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지금 낳은 사람이 많대요. 뭐든지 초창기에는 낳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뭐 세모, 스퀄렌 여러분 난리 났잖아요. 주겸, 예, 영지버섯 생각납니까? 예, 개똥쑥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다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요. 왜 초창기에는 효과 봤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효과 봤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솔깃했지.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까? 이거 얼마 안 갑니다. 강아지 구충제. 길게 가면 한 1년 갈까요? 그러면 또 모든 뭐 상황버섯이니 이런 것처럼 다 사라져요. 네. 왜 그래요? 네. 왜? 시작할 때는 화끈해. 와, 그래! 그래서, 그럼 이제 시작할 때는 지금 한국에서 강아지 구충제 살 수 없어, 이제. 품절이야. 뭐 여러분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품절된 거를 막 구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래 가지고 그거를 만 원짜리를 뭐예요? 500만 원 주고 샀다. 그만큼 그것을 뭐예요? 믿어. 믿어. 이 믿음의 힘으로 낳는 거라. 그렇죠? 왜?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주는 거니까? 영이 주는 겁니다. 진리를 믿게 하는 것은 진리를 믿게 하는 믿음은 성령이 주시고 거짓을 믿게 하는 믿음은 누가 줘요? 그거는 거짓의 영, 악령들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령들이 쇼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 정신 차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에 예, 네. 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벤트라 그럽니다. 사단의 이벤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주겸이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요즘은 뭐 주겸 찾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주겸이 뭔데요? 소금을 고온에서 가열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자 그러면 그게 고온에 가열하면 어떻게 돼? 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불순물이 어떻게 다 날아가 버려. 그럼 불순물 없는 소금이야. 네. 그래, 소금이 어쨌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소금 많아. 우리 세포들은 소금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항상 소금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그러나 소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많으면 세포가 죽어. 소금기가 내려가면 세포가 죽어. 네. 그래서 소금기는 적당히 있어야 돼. 네. 그렇죠? 그런데도 그 주겸이 내 병을 낫게 한다. 왜? 어떻게? 그럼 설명도 못해. 그렇다 카더라. 그렇다 카더라. 그 이치도 모르고 카더라를 믿는 것이 바로 그 거짓을 믿는 거예요. 예. 오줌 마셔도 병 낫는다? 카더라. 나요, 안 나요? 낫습니다. 무당이 구슬해도 병이 낫는 판에, 여러분. 그러니까, 예. 이게 경상도 말로요. 난리친다는 말을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난리친다. 난리치는 거. 야단법석 그거는 점잖은 말이고. 여러분 야단법석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단법석. 야단법석이 난리친다는 말은 사실 아니에요. 네. 네. 야단이란 거. 야는 들판을 얘기합니다. 단은 강의하는 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법은 뭐예요? 불교에서 설법. 그걸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장소는 그런 건물은 뭐 옛날에 그런 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큰 집회 사람들이 모여서 신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때는 뭐 큰 들판에서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임시로 뭐요 단을 설치한 것을 야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도들이 와서 앉고 스님들이 어떻게 단 위에 앉아야지. 그래서 그 스님들은 뭐 해요? 설법을 할 사람. 그래서 야단, 법, 설법, 법, 앉는 자리, 섭. 그게 야단법석이에요. 근데 이제 야단법석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 야단법석이 일어나는 거야. 북적북적하고. 그래서 본래의 의미는 빠져버리고 북적북적
그걸 야단법석이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다 그 독일 국민들이 참 현명한 국민들입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지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다 인정을 해주고 있어. 그렇죠? 거기서 과학이 가장 발달했으니까. 그런 지적인 국민들이 히틀러한테 그렇게 그냥 휙, 예. 온 국민이 뭐요? 하이 히틀러! 그랬다. 그게 뭐예요? 군중심리. 그래서 사단은, 이 악령들은 군중의 힘을 빌려서 그 속에서 올바로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정신을 빼버려서 그래가지고 미친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서? 완전 망했잖아요. 참 독일처럼 완전 망해가지고 저렇게 인류 국가가 된다는 게 참,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오줌 마신다고 병이 나요? 그러나 그거를 믿으면, 누구 힘으로 믿으면? 네, 악령이 주는 믿음을 받아들여서 믿으면,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소변이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 몸에 반드시 남아있으면 안 되는 배설물이야. 그리고 독소야. 그래서 소변이 빠져나가지 않는 병, 신부전증, 걸리면 소변이 안 나가. 그러면 무슨 증에 걸려? 뇨독증에 걸려요, 여러분. 그 뇨독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은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왜 그래요? 결국 병을 일으킨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정말 그래도, 여러분, 며느리가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 그렇죠? 왜?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너무너무 고생해. 네. 미워 죽겠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미워 안 미워? 그게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없는 한 그거 극복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교인이면서 이 며느리를 이렇게 미워하다니, 또 그런 신앙적 양심의 가책도 있고, 또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구원받았다면서 아직도 뭐 이렇게 며느리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네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어? 라는 이런 영적 공격을 받아서 그 스트레스로, 내가 무슨 뭐 나쁜 짓을 해서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공격으로. 그래서 사단은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기가 더 좋아요?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병을 일으킨 영적 존재는 누구요? 악령들이야. 악령들이 주범이야. 그런데 이 환자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의 기술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을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 인간의 기술로는 절대로 날 수 없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사단에게는 위기야. 왜? 이 환자를 뺏길 수 있어. 하나님에게. 그러면 사단이 뭐예요?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뇌요법 해봐라. 개 똥순 마셔 먹어봐라.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뉴스타트로 올라가다가 어떻게? 아, 이쪽이 더. 이쪽은 계속 삼겹살 먹고 더 나을 수 있고. 이쪽으로 뉴스타트로 뭐예요? 그 좋아하던 삼겹살 이제 못 먹어. 그러니 선택을 저쪽으로 해버리면 그거는 알고 보면 뭐 차가 버섯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예요? 거부한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환자는 참 거짓의 영의 지배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 거짓의 영들은 이 환자를 완전히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낫게 해야지. 어떻게 낫게 할까요? 사단이 나가버리면 돼. 나가버리면 내 유전자를 끄는, 그렇죠? 그 에너지는 나가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더 이상 막히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나가버리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쫙 와서 이 꺼져있는 유전자를 지금 켜주려고 그러는데 여기 막혀있는 거야. 왜? 미워 죽겠어. 열받아서 죽겠어. 두려워. 사단이 쏙 비켜주면 어떡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조건 없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다시 작동하면 켜지는 거예요. 그럼 병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성경에 이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나갔더라? 한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댕기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아직도 누가 없어? 성령이 없어. 그러면 다시 가서 일곱 귀신을 데려와서 다시 점령하더라.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졌더라. 그게 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란 책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다 성령이니까 그런 영적 세계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아들에게 아들로부터 간을 받았는데 여러분 간을 다 떼내는 거 아니에요. 간을 어떻게 뭐 반쯤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다 떼내면 어떻게 돼? 아들 죽지. 그렇죠? 콩팥은 하나를 완전히 떼낼 수 있습니다. 왜요? 두 개니까. 하나밖에 없는 간 떼놓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네. 네. 어릴 때 태어날 때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거의 죽으면서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태어날 때 바로 엄마 간을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간을 한, 한 6분의 1 정도 잘라가지고 애기한테 이식할 수 있어. 그러면 애기에게 그 간은 좀 작아. 그러면 엄마 간, 애기한테도 그게 충분한 간은 아니야. 그러나 죽지 않고 뭐예요? 살 수는 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 간에 6분의 1이 떨어져 나갔어. 그 엄마에게도 부족해. 어떻게 되게? 그러면 애기도 엄마도 평생 빌빌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잘랐잖아요. 그럼 그 잘린 부분이 6주 만에 완전히 다시 자라나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간이 안 커져요. 근데 딱 잘랐다 하면 뭐예요? 자라기 시작해요. 그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 차원을 모르면 이게 걱정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걱정할 필요 없고, 아빠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거 다 벌써 6주 안에 그 간 뭐예요? 다 회복했어요. 아시겠죠? 콩팥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왼쪽 거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 오른쪽 콩팥이 커진다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은 해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나는 차원은 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차원이 없으면 안 되지, 뭐 끝났죠, 벌써.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강아지 구충제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가 또 뉴스타트 분위기가 또 싱숭생숭해지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것 여러분에게는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그거를 뭐 100만 원에 구했다 합시다. 근데 여러분 써보세요. 여러분 안 들어요. 왜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안 듣는다고 했으니까 안 들어요. 네? 왜? 여러분 저를 뭐요?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안 돼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제 정 사서 한번 해보겠다. 먹어보겠다. 근데 벌써 여러분이 그걸 먹을 때는 그걸 먹을 때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 뭐 하면서 먹는 거예요? 반신반의 가지고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뉴스타트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 뭔가 뉴스타트에 뭐예요? 안 맞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뭐예요? 깨름칙하게 느끼면서 먹어서 낫는다고요? 천만에. 그러니까 꿈 깨세요. 꿈 깨세요. 그게 그런 거 먹어가지고 안 낫는 게 복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 거 마냥 먹어가지고 낫는 사람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기가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네. 결국 어떤 먹는 거,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영적 세계와 단절이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참 이 세상은 조심조심해야 돼. 이런 놀라운 쇼가 툭툭 자꾸 터져요. 또 이거 한 1년 지나면 사그라져 버려. 그러면 또 한 3, 4년 후에 또 엉뚱한 거 또 터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맨날 헷갈리게 합니다. 자, 로마서.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우리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아주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 아니잖아요. 누구를 미워했다고? 네. 무조건적 사랑에는 미움이라는 것은 있어 없어요? 있으면 안 돼. 그럼 하나님도 미워했다. 자,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많이 만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 때문에 아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실상 에서를 미워했다면 나는 관둬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 뭐요? 포기해야 돼.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렇죠? 이 이상구라는 인간은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야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렇지 않고 믿음 좋고 착하고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십일조도 잘 내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야. 나는 이렇게 착하게 하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요? 나라니까. 내가 잘하니까. 자, 근데 이런 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되는 말이 참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아시겠죠? 자,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가 더하나니. 이렇게 쓴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잖아. 그렇죠?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차원에서 성경을 뭐 배우고 있다든지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하면 이런 말이 턱 나오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적어도 야 어떻게 이런 말이 다 있어? 이제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도 내가 배운 거하고 모순되잖아. 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참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배워서도 아무것도 든 것이 뭐예요? 없는 상태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고 감동받고 그랬으면 이제 이런 말이 성경에 턱 튀어나오면 이건 뭐야? 이 정도는 돼야 되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거 무조건적 사랑에 확신이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거 안 간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강의할 때는 턱 알아듣는데 끝나면 옛날 그대로 어떻게 해요? 휙 돌아가 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인 분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야. 그리고 아무리 원수라도 어떻게 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죽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울도 하나님은 한마디 화도 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죽고 싶어 이 새끼야?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실제로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확실한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사울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을 정말 무조건적으로 잘 가르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왕이야. 그러면서 다윗을 팍 죽이려고 그러고 아주 아주 나쁜 놈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옆 나라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그러죠. 전쟁이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그래도 사울은 뭐예요? 싫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밀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완전히 그냥 패배를 해가지고 사울 왕까지 그냥 도망쳐야 되는 거야. 그건 도망치는데 팔레스타인 블레셋 군대 군인의 그 이제 활 쏘는 자가 뒤에서 추격한. 이제 곧 죽어. 조금만 거리가 가까워지면 활 쏘아버리면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호위병한테 뭐라 그러냐면 뭐냐면 네가 나를 죽여라. 내가 팔레스타인 저 할례 없는 그 개 같은 이방인들 손에 죽을 수는 없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 호위병이 아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찔러서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호위병도 같이 죽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사울이 뭐 했어요?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하나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무당까지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버리고 누구 편이 되어버렸다? 악령에게 속았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길 청하고 여호와께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뭐예요? 저를 죽이시고 말대요 안 돼요? 뭘 하나님이 죽여?
죽여도 누가 죽인 건데? 사울 자기가 자기를 자살한 것이고, 그 자살의 원인은 뭐예요? 그 자살을 시킨 주체는 누구요? 하나님 아니지. 누구요? 악령이지, 사단이지. 넌 죽어. 넌 이제 죽었어. 그래서 죽은 것을 누가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죽였대. 성경은 이런 책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죽이지도 않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하는 이게 사실이 아니야. 아시겠죠? 성경은 이런 곳이 많습니다. 또 뭐 한 군데 보여드리면 역대상. 그래서 참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야 돼. 정말 성경은 이것을 이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이 시간이 모자라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믿는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야. 그 나라도 하나님이 세워줬어.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면 하나님한테 의지만 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우리 대신 쳐주시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믿는 나라야. 그래서 만약 어떤 왕이 우리 이스라엘의 병력이 얼마나 되나,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를 한번 점검해봐라.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왜?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군사력을 의존하는, 인간의 힘을 의존하는 거다.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예.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착한 다윗도 가끔 가다 정신 나가야 안 나가요. 예. 잡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바람도 피고 또 이제 이런 자 군사력을 점검해봐라.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는 말은 군사력을 군대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거 한번 알아보게 했다는 겁니다. 누구가 사단이?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 말을 참 잘 듣는 이 왕인데 다윗이 사단에게 헷가닥 해가지고 괜히 불안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 군사력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요 사단이요? 그걸 성경에서도 사단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책은 또 희한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막 모르겠습니다. 막 골치 아프다. 그러면 안 돼. 여기에는 심오한 이유가 있다는 거. 영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자 보세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사건.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뭐요? 인구를 조사하라. 이게 그 병력을 조사하라는 겁니다. 자, 아까 금방 본 성경절 역대상 21장에는 누가? 사단이. 자, 여기는
누구요? 여호와께서.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같은 사건이에요. 좀 더 읽어보면 내용이 꼭 같아요. 뭐예요? 왜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빠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차를 사줬어. 그래서 아빠가, 야, 운전할 때 조심해라. 절대로 핸드폰 하지 말고, 반드시 뭐요? 안전벨트 하고, 과속하면 안 된다.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몰고 나가지고, 저 안전벨트도 안 하고, 아빠 시킨 거 하나도 안 했어. 막, 야, 친구한테 막 전화하면서, 야, 이제 지금 몰고 금방 갈게. 가다가 어떻게? 꼬당! 했어. 다리뼈가 부러졌어. 허리도 부러졌어. 자. 그럼 아빠가, 아빠가 보통 조건적 아빠면 뭐라 그럴까? 이 나무 새끼가 내가 시킨 말 하나도 안 들었구나. 실컷 고생 좀 해봐라.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돼? 미안합니다, 아빠. 너 앞으로 차 못 타. 이 차는 이제 폐차됐으니까 다시는 차 안 사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처리할까요? 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 여러분. 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럴까? 그 사고 난 것을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왜? 우리가 사고 친 거, 십자가에서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책임지잖아요. 네. 자, 요, 짤막한 얘기 하나 하고 끝나죠. 제가 옛날에 그 벤츠를 이제 큰 세단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날씬한 조그만 벤츠가 있어요. 두 사람밖에 못 타는 스포츠카. 그거를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타고 뭐 하려고 폼 잡으려고. 그래서 그걸 샀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상구 박사는 그렇게 스포츠카는 운동선수 타입의 사람들이 타야 돼. 우리는 운동선수형이 아니거든. 그렇죠? 운동선수형이 아니야. 우리는 뭐 책이나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이런 거. 그 스포츠카는 누구같이 생겨야 돼? 손흥민이 정도 생겨야 돼. 그렇죠? 아주 날렵하게 생겼잖아. 그리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예요? 이 짱구들입니다. 그렇죠? 왜 이게 이 짱구 뒤에 이 손해가 있어. 이 손해가 운동을 관장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안 어울리는 거야. 아, 그 우리 목사님도 경주이신데 경주이시들은 이게 스포티한 면은 잘 안 보여. 그렇죠. 목사님 운동 잘해? 오, 그 좀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차를 그냥 타고 댕기기가 좀 뭐랄까 좀 부끄러웠어. 사람들 보고 저 자식은 뭐 별로 자기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그 비싼 저 스포츠카를 타고 댕긴다고 그럴 것 같았어.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겁나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래도 손해가 없어도 없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야 뭐 스포츠맨 같다 라고 봐주게 하기 위하여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글라스를 하나 사야 돼. 저는 선글라스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저는 환해야 되지. 어둑어둑한 건 아주 아주 딱딱 주색이에요. 그렇게 싫어하는,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 쓴 거 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 사진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자외선이 어쩌고 그래도 싫어요. 저는 스키 타러 가가지고도 안 해. 그 환하게 밝은 게 제일 좋아 저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근데 이 벤츠 때문에 벤츠 스포츠카 때문에는 이거는 그 싫은 선글라스라도 뭐요. 자, 근데 이게 우리 얼굴은 이 선글라스에 별로 안 어울리는 얼굴이에요. 선글라스에 어울리는 얼굴은 이런 얼굴이에요. 얼굴이 좀 작아야 돼, 그렇죠? 작고 이렇게 이 뭐예요? 이 넓이가 우리처럼 이렇게 널찍한 사람은 여기 이제 넓이가 탁 좁고, 이런 사람, 그 저런 사람. 목사님도 김구 선생님 남겼으면 딱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선글라스면 해골 바가지겠지 뭐야. 여기만 지끄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선글라스를 어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어울리는 게. 그래가지고 저 그때 그 가장 비싼 쇼핑 영화 배우들이 사는 베벌리 힐 가가지고 거기 가면 로데오 드라이브라는 그 막 최고로 비싼 그 이제 쇼핑가에 가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가까스로 하나 샀어요. 그게 그때 뭐 이태리젠가 독일젠가 뭐 근데 그걸 그 당시 뭐 근 한 뭐요? 한 그때 한 2천 몇백 불 됐어. 그래서 금으로 탁 돼가지고, 그거 쓰고 내가 거울 봐도, 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그걸 이제 쓰고 하루는 저 LA 그 항구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배 타고 가면 아주 이쁜 섬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그 부자들이 거기 별장 있고 이제 카탈리나 그때 카탈리나 가봤다고 그랬나? 카탈리나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이제 배를 탔는데 이야 그날 날씨가 오늘 날씨처럼 막 끝내주는 날씨야. 바다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갑판 난간에 서서 바다 구경을 가 하고 있는데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근데 우리 둘째 딸이 그때 5살밖에 안 됐어.
그죠? 아빠 자기 바다가 안 보인대. 그래서 안아달라고 해서 턱 안았거든. 그래서 바다 다 보고 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빠를 딱 보더니 아빠 선글라스가 멋있대. 그러냐? 근데 여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기한테 좀 씌워줘. 자기도 한번 써보고 싶대. 그래? 그러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는 이렇게 넓은데 이건 다섯 살밖에 안 되니까 좁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얹어줬다고 이렇게 그 고개 확 돌리면 안 돼. 그러니까 조심해. 그리고 탁 얹어줬는데 해필 그 순간에 그 언니가 걔를 부르는 거야. 수지, look over here. What? 네, 퐁당. 퐁당. 쉬, 푸른발. 배 좀 세우세요. 이거 할 수도 없어. 얘가 우리 그 둘째 딸이에요. 막 이게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그 순간이 뭐 무너진 순간이야. 그러면 둘 다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누구 잘못이요? 딸내미 잘못이지. 그 제 얼굴 보고 아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너무너무나 당황하고 어이가 없고 그러더니 얘가 갑자기 그 조그만 주먹을 볼끈 쥐더니 제 가슴을 막 때리는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와, 그것도 지가 너무 괴로워요, 안 괴로워? 왜? 너무 큰 잘못을 범한 거지. 아빠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렇게 비싼, 그 제가 비싼 거라고 선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물어낼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책임 전가밖에 할 수 없지. 자기 잘못이면 큰일이란 말이야. 아빠가 잘못이야. 아빠가 누구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고개 획 돌리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획 돌려서 그래서 빠졌잖아. 그게 네 잘못이지 왜 아빠 잘못이야? 이게 하나님이 할 짓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겠죠. 인간 아빠도 그러지는 않아. 딸을 사랑하면 제가 뭐라 그랬게? 그리고 맞아. 아빠가 잘못한 거. 아빠가 너를 씌워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 아빠가 잘못한 거. 야, 괜찮아.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괜히 씌워줘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안심해.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그랬더니, 아빠. 왜?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여러분, 네가 잘못한 거라고 정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잘못해도 무조건적 사랑은 절대로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왜 정죄하지 않았게? 이 자식이 왜 이 아빠 가슴팍을 막 주먹으로 때리면서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그랬게? 왜? 그래도 아빠는 자기를 뭐요? 안경 잃어버려도 자기에 대한 아빠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하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그 다섯 살 난 딸 수준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야. 아시겠죠? 응? 자기도 알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그러나 아빠가 내가 잘못한 것을 아빠는 기꺼이 뭐예요? 책임져 주실 것이야. 아빠가 뭐 나한테 물어내라고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아빠의 잘못이라고. 아빠를 공격해도 아빠는 어떻게? 맞아,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런 어리광 억지를 부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또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라고 할 수도 있는 믿음. 믿음은 믿음은 이렇게 우리를 뭐예요? 우리 인간 죄인을 뭐 하게 한다? 자유하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유하게. 우리를 어떻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 그러면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게? 이제 이 정도 설명했으면 자, 에서 쪽이 죄가 많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를 뭐요? 더하시는 하나님이야. 에서를 미워할 리가 없어.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에서가 더 걱정스럽고 더 정성을 기울이려고 하는데 에서가 어떻게 해버렸어? 에서가 거부했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미워한 거요? 에서가 하나님을 미워한 거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 게 뭐예요?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 우리 딸내미가 아빠가 잘못했다라고 할 때 아빠가 뭐라 그랬다고요? 맞아, 아빠가 잘못한 거야. 에서가 미워하고 떠나도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 그것은 결국 에서에 관한 모든 문제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를 마요. 마시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정말 어떤 큰 죄, 여러분의 생각에 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 그 정죄를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라고 속지를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잡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러면 우리는 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손을 잡고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노래 하나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넣읍시다. 네? 일어나 걸어라.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배워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그저께 살짝 쓰러졌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과감하게. 근데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거 철면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래? 그는 이론만 아는 사람. 아세요? 성령이 없으면 이 말이 바로 안 들려. 그럼 뭐? 그럼 뭐 무슨 짓을 다 해도 뭐 좋겠나? 맞아요. 무슨 짓을 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게 성령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뭐예요? 천지 차이니까. 성령이 있을 때는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감사. 역시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십니다. 해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이고, 성령 없을 때는 뭐예요? 그럼 뭐 아무 짓을 다 해도 되겠냐? 그거 아니지. 그거는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감동이 되게 안 되게.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성령은 여러분 정말, 정말 배고픔을 느끼며, 정말 갈증을 느끼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갈증을 느끼면 성경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싶고, 그러면 성령은 그대로 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근데 내가 여기다가 내 정성과 시간을 전혀 투자하지 않으면 그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심 없다는 얘기? 관심 없다는 얘기요. 그러면 성령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강아지 구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만이 여러분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라는 확신으로 살아가시면, 병 낫는 것, 그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질병 걱정하시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느냐,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계속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